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중심 포인트는 예수께서 주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렇죠?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기회가 있다 그러죠. 인생의 삶 속에 뭐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기회가 있어요. 근데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있어요. 기회라는 건 꼬리가 없다는 걸 말이 있어요. 기회가 오면 머리를 잡아야지, 지혜가 지나가려면 꼬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그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하여 성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복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신이 지금 기회 속에 있는데도 못 잡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아, 지금 그것이 기회에게 나온 건데 그 기회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 또 기회 속에 있긴 있는데 잡으려고 하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복된데 이렇게 흘러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기회가 되게 왔는데 못 잡았으니까. 근데 성경에요,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첫째로는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이 잘못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아벨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죄가 내문 앞에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하고 경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받는 귀한 기회가 있을 건데 아 그걸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갖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가 돼서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서 첫 번째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불행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예요. 이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다 만들어서 배 타야 되는데 타고서도 7일 동안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웃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각종 짐승들이 막 전부 다그 배에 타는 것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곡식을 다 저장하고 모든 걸다 준비하는 것을 다 봤어요. 누가 했겠어?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 사람은 무거운 짐도 다 넣고 곡식도 날라야 되고 한 일을 다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한 사람도 안 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노아의 홍수에 죽고 말았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또 에서도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명물로 되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의 삶도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잘 잡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성경이 여럿 나타나요. 예. 그래서 성경에 기회를 잘 잡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게 기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만들으라고 할 때. 그래가지고 그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요. 떠났어요. 이렇게 떠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이 선민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도 역시
그가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불행한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노예 생활과 모든 걸잘 감당했더니, 그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들은 기회를 기회로 알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 그러나 뭐 가인이라든지 노아홍수 때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그래서 불행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럼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될 거고, 기회가 내게 왔는데 그 기회를 꽉 잡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될래요? 복 없는 사람 될래요?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되죠.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기회는 어떤 기회냐? 자, 35절 말씀이 이렇게 했죠. 잠시 동안에 너희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뭐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동안에 뭐 하라고 그래요?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는데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빛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시간.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계셔요. 계셔서 그 시간이 어떤 거예요? 빛이 있는 시간이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시간이 어떤 때냐? 그 시간이 빛이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최고로 기회를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기회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빛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잡아라.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빛을 잡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이러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참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복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붙잡았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됐을 건데 안 믿었어요. 거기 앞에 많은 표적까지 막다 했고, 정말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기적과 이적들, 누구도 할수 없던 놀라운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당시 사람 참 미련하고 곰탱이 같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떤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회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어떤 환경이에요? 우린 지금요, 가장 번창하고 아름다운 자유로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인류,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번창한 시대, 그리고 자유로운 시대예요. 그 속에서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지금 사람들이요, 눈이 멀었어요. 마음이 완고해졌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때? 번창하고 자유로운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저기서 젊은이들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좀 전에도 이런 얘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해. 지금 최고 살기 어렵대.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옥 같은 나라래.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조선.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지옥 같대, 지옥 같대. 우리나라를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지옥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 같은 환상을 보고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옥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라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요, 가장 신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번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장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가장 신나는 시간이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젊은이들 세상을 더욱 넓게 생각했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넓게 생각을 안 하고 좁게 생각해. 조그맣게 생각하고, 아, 어떤 일 하나, 좀 힘든 일, 그거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어진 기회와 주어진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테두리, 네가 집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문을 좀 박차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아, 왜방 안이 답답하냐, 갑갑하냐, 왜 좁으냐, 왜 지옥 같으냐,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문 열고 나가라, 이거예요.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 나가라, 이거. 문 밖으로 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때요? 문 화딱 열고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밖으로 나가봐요. 방 안에 갇혔으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 좁은 방에서 뭐별 생각, 오만 잡다한 생각을 다 하고 앉았잖아. 근데 문 열고 탁 밖에 나가봐요. 하늘이 보이고 온 산과 들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밖으로 안 나가고 자꾸 나라고 온 테두리 속에 갇혀 있지는 않나.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헬조선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 한번 밖으로 튀어나가보자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세상을 미혹하는 사상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과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또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은 그 무언가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왜 살아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이걸 몰라요. 원래.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살던 게 아예 재미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대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이 고생 많은 세상 헬조선 같은 데 보러 살아 가도 그러고 포기해. 나이가 들어가지고 포기해 버려.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 많대요. 왜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데 거기서 자살까지 하고 왜 이래요? 자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잃어버려서 그런 거로 오늘 여기서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나의 갈 길이 분명히 보여지고, 삶의 활기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나를 잃어버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허무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찾고 보면, 삶의 활기가 넘치게 돼요. 기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잃어버린 나를 찾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 찾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사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여기 열심을 낼 텐데 사탄은 그게 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너는 그냥 뭐로 왔어? 몰라. 그러면 죽어. 그런 거예요. 이게 사탄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걸 인간만이 존재하는 세상,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내일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내일은 뭐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탄을 만들어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과 또 그런 것을 갖다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거.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내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오늘 내가 살다가 가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거. 내일은 누구의 날이냐?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 그런데 그 내일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이걸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무엇인가 새로워질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내일은 다가와요. 분명히 뭐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떠들고 세상이 어땠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분명히 와요. 나에게 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서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무엇하고 왔다? 무엇하러 왔어? 하고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 내봐서.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처럼 먹고 자다가 왔습니다. 놀다가 왔습니다. 그럴 겁니까? 예?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난 충성해서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게 이뤄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 축복할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이제 주께서 주신 거 땅에 묻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왔어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이 뭐 헬조선 어쩌고 따지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은 왜 이런 모양이냐, 왜 이렇게 됐냐, 뭐 민주주의가 또 공산주의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알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신 의미를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대로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만 벌어야 돼. 왜? 놀고 먹으려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은 사람은 뭐 그 싸줘서 뭐래, 자네에게 줘서 뭐래,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먹고 있을 때 실컷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데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해. 아니 오늘 이게 뭐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내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이런 세상이에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도 다 풍성해져 가지고 오늘 뭐에 잡혀 있느냐. 돈에 전부 다 잡혀 있어요. 세상에는요, 말 못할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권력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권력이 우리를 장악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권력도 종교 앞에는 꼼짝 못해요. 종교가 그 뒤에서 움직여요. 이 사상이거든요. 사상이 움직이고 종교가 움직여서 신의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데 거기에 빨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력인지 아세요? 그 세력이 바로 돈이라는 세력, 경제라는 세상, 경제.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 종교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을 전부 다 장악하면 내일은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이게 향락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뭘 위해서 살? 예, 돈 위에다가 살다가 왔습니다. 돈 버느라고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어? 하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러고서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예배하는 이게 뭐요? 등불 준비하고 신랑 오실 때 맞이할 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신랑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는데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사는 날 가리라고 어린 양이 진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빛이 있을 때예요. 지금 주를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빛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런 시대에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자유로울 때에 우리가 편안할 때에 더욱 주를 위해서 일하고 더욱더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 뭐 하다 왔니?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아,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자리에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